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 정비수가 인상과 맞물려서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송현주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기자. 이 손해보험사들이 약 2년 만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국내 주요 손보사들이 다음 달 말 자동차 보험료를 네. 올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차료가 인상하게 되면 지난 2016년 말 이후 2년 만인데요. 네. 지난해에는 자동차 보험이 19년 만에 흑자를 기록해 보험료를 소폭 내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료는 손해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난해 손해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자동차 보험 분야가 흑자를 기록한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손해율은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위 4대 손보사 기준 2016년 81.11%였던 손해율은 지난해 77.28%까지 개선됐다가 올 상반기 81.60%까지 악화됐습니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에서 7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손해율 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은 다양합니다. 네. 먼저 올해 6월 차량 적정 정비요금이 평균 28,931원으로 지난 2010년 당시 24,252원보다 8년 만에 약 19% 가까이 인상된 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험사는 통상 8월부터 정비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요금 인상분이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에 10월 이후를 인상 시기로 거론했습니다. 이제 정비 수가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협상이 끝나고 나면 뭐 네. 10월 말, 11월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네네. 반영을 해서 보험료를 올리겠죠. 원가 올라가는 부분들만큼을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원가 올라가는 거 더하기 손해율이 높아지는 부분까지 반영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인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평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올해 한반도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이나 네네. 집중호우도 손해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높아진 손해율은 영업적자폭을 키우고 있는 까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네. 이에 올 상반기 기준 보험영업손익은 1조 1,132억 원으로 손실이 확대됐으며 자동차 보험도 다시 31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가을 나들이철과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줄곧 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손보사들은 네네. 앞다퉈 보험료 인상 시기를 눈치 보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삼성화재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통상적으로 업계 대표 주자가 먼저 보험료를 올리면 나머지 보험사들도 도미노처럼 보험료 인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첫 신호탄을 쏜 것 역시 삼성화재였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부터 4번 연속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만 두 차례, 올 들어서도 4월과 5월에 각각 인하한 것입니다. 지난 연말 삼성화재가 깜짝 보험료 인하에 나서면서 업계도 줄줄이 인하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삼성화재와 나란히 빅4로 꼽히는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도 지난해 8월, 올해 5월 각각 한 차례씩 보험료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삼성화재는 지난달 초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정비요금과 최저임금 관련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며 10월이나 11월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